원하는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제주도에서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근황보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마지막 밤에 이렇게 켰고요.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. 말 그대로 근황보고라 자주 오면 충실한 거지 뭐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못생겼어요. 이거 누군진 안 말합니다. 누군 통역이 말했는지 가위바위보 정하죠. 아니야, 하나 둘 셋 한번 정해보자. 하나 둘 셋. 못생긴 순서대로 샌들 치고 이렇게 된다고? 아니 원래 징그징그하다고. 자, 자가 차라리 안편하겠다. 뭐 하는 짓이래요? 아 이렇게 하자. 여기서 솔직히 전력으로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씨발 남자. 아니, 그러니까. 성별을 자꾸 까먹는 거 같은데. 아 씨발. 아 민호가 있네. 하자. 아니 어 그럼 내가 먼저 할게. 솔직히 학창 시절에 조원호 만났다? 이 새끼 뒤졌죠? 민주형이요. 허우대만 멀쩡합니다. 바디블로 두 방 먹이면은 쓰러질 것 같습니다. 뭐 한 학년이 낫든 두 학년이 낫든 지금도 다 족발할 수 있는데. 조원호. 아 이게 솔직히 여러분 학창 시절 기준이잖아요. 몸싸움까지 안 가도 솔직히 좀 이렇게 찌발할 수 있잖아요. 작가님. 아니 저기서 있는데 갑자기 원호가 복싱을 배우고 싶대. 원호가 복싱 자세를 취하는데 야 얘가 족밥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족밥인가. 근데 저 원호 어? 아니 원호야 복싱 자세 한번 부탁할게. 아 야 우리가 이거 보고 1등을 뽑았어. 야 진짜 돌려가 아니라 힙복싱. 어 힙을 위치를 대야 돼. 거리를 댄다. 어 근데 이 새끼 거리 들어왔다? 어 그럼 그럼 페이크 준다면 원투. 아까 덴프시로 비슷하게 한거 있어. 아 이거 필살기요? 어. 하다가 딱 열렸어. 딱 열렸어. 그럼? 끝났대요. 그런데 안 뽑을 수가 없었어. 와. 야, 일단 너는 누구 뽑았냐? 형. 은별이 작가님 뽑았대. 왜? 이유가 뭐야? 급식실에 줄을 딱 섰어요. 어. 제가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, 작가님 앞으로. 근데 작가님이 학창시절 얘기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센 사람들한테는 안 덤벼요. 그래가지고 뭐야? 이러면 제가 아, 존남이야. 아 내가 진짜 존나 배고파가지고 근데 저기 저 테이블 보여? 저기가 우리 양언니 양오빠들 테이블이거든. 아 그럼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지금 일어나서 다시 뒤로 줄 쓰라고? 야 진짜 존남이야. 나 어떡하지? 내가 그때 아, 그 시절이잖아. 찐따가 많았어요. 어떤 찐따냐면은 아 뭐야? 아 야 배고파서 씨발 그냥 병신이잖아. 형 이거는 형이 잡혀가 형이. 아니 은별이 안 때렸어. 야, 우리 잠깐 나갈 테니까 아 어 너희들이 나를 불러.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? 응. 민석아 너 고1이잖아요. 저도 처음에 문신 없고 뭣도 없어요. 아니, 맞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 둘이 싸웠다 쳤을 때 작가님의 이제 밝은 내 관계 그런 느낌. 민석빠는 정신 승리를 할 것 같다. 내가 저 준 거지. 이런 식. 작가님은 처음에 뭐 질 것 같아요. 저희가 보기에는 지선은. 근데 작가님은 나중에 컴퍼스 테이프 뒤에서 찔러. 근데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루토 걸으면 거기 따따따따따 나루토 걸음 씨 하여튼 이게 1안이었고요. 2안은 둘이 싸워요. 민수 오빠 가진 추락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이겨요. 근데 이제 반 친구들 모두가 등 돌리는 거죠. 그리고 작가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. 3안은 뭐지? 그 선생님한테 꼬질러요. 아 맞아 맞아 끝나요. 또 4안이 있어요. 4안이 있나? 오케이.
작가님이 먼저 이제 살짝 시비가 튀었을 때 일진들을 먼저 포섭해요. 캐리커처를 보여준다. 관심으로. 일진들만 존나 잘생긴 거지. 일진따라. 일진따라. 이거 너 그린 거야. 야, 근데 있잖아, 일진아. 근데 민수 알아? 우리 반에? 전단 싸가지 없더라고. 그냥 패주면 안 돼. 처음부터 패드. 뭐야? 우리는 몇 살이야? 몰라 아까. 대학생 새내기? 그럴까? 어, 오케이. 대학생. 아, 대학생 새내기. 아, 진짜. 시작하자마자 끝났어. 네가 져. 제가요? 어. 왜? 너 고등학교 때 일진 요리 하다가 그 양아치기 못 버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양언니 양오빠 찾다가 못 찾고 일진 보는 남아가지고 어른들에서도 못 고치다가 진짜 현실을 깨 벽을 깨닫고 어 맞고 쓰러진다. 난 자퇴. 너 대학교 그래서 자퇴했다며? 야. 앞세기 내 새끼야. 아 죽어 앞세기. 모래사장에서 은별이가 갑자기 2D가 떠올라와서 왜냐면 요즘 헬스 했잖아. 자 일단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모두 삿밥 위치 보세요. 바지를 씹어 어디까지 올려 입었는지. 바지 춤에 저기 있어 저 새끼. 여기 명장면 나온다 명장면. 아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. 아 그래서 그 서력전 잘한다! 아니 저희가 아 와나나 미미짱 미미짱 손톱으로 핥히는 거 안 된다고 저 뭐야? 저 뭐야? 저 뭐야? 저 뭐야? 뭐야? 오케이 지는 싸움 하면 안 돼? 하나씩 가진다 엉덩방아 주시는 거? 어 엉덩방아 주시는 거 시작! 왜 1초만 잘했어? 좀더 웃기네 씨. 야 우리 뭐 하나만 확인해도 돼? 저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? 이게 말 들어보세요. 이게 선물 받은 바지인데 올린 거예요. 선물 받은 걸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. 여기서 올린 거예요. 둘 둘 자 시작. 아 근데 의외로 침대 위에서 이길 수도 있어 은별이가. 왜? 아저 오늘 이겨 내가. 아이씨. 시작. 자. 어디 할래? 이번에 양갱 심판. 레디. 고! 으아! 아, 졌어! 아, 졌어! 오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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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. 졌어. 지금 몇 강하다. 오늘야. 오늘야. 아, 김, 민수! 아, 나 한남자? 아,
장면으로. 고랑이는 토끼를 뭐라고 하나요? 고랑이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전력을 다한다. Oh, no one to fucking man. Ready? Action! 응? 꺼내! 총알을 씹어 어떻게 옆에 할게요 할게요 갑니다! 아 예예! 예. 이 사람이 원래 욕한다. 아우 씨발 개새끼들. 아이 개같은 새끼들. 야 던져. 아 너 좋아 던져. 던져 던져 야 던져 하고 던져. 아 던져. 얘 내 벤츠인데. 얘 다 옷이니까. 아 근데 원우가 진짜 세서. 아 야 이거 졌어. 아니 아니. 아 잡아보면 알아. 아니 아니. 동 10. 아. 틀어. 아우, 씨발, 개새끼들. 이거라고 먹어라. 야,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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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, 던져, 던져! 던져. 여기까지. 아, 오케이. 어. 끝났나요? 아. 아니, 와, 은별 양갱. 은별, 아, 걸즈 파이트 왔다. 걸즈, 야, 걸즈 파이트. 야 이거 우리가 내게 하자. 민수야 너랑 나랑 둘이 하는데 진 사람은 원호 고개사 침이 튀든 말든 눈앞에서 받기. 아, 아니 아니 진짜 나 그럼 넌 반대로 가야지. 나 그럼 자 오케이, 갑니다. 동 10. 오 오묘 여로 어. 이 새끼 운동 개 헛됐네. 이거 생각 은별아 깝칠 거야? 은별아 깝칠 거야? 한 번만 더 깝쳐 개새끼.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왜? 잠깐만 시기들을 내버려 내버려 바라보다 램퍼들의 폐포가 폐포 개포거든 개포랩 템플 됐어 보니까 문자인 템플 텐션을 업을 해야지 제대로 나니 게임에서 아크로맨의 랩주는 전부 다 가물에 돈 버려고 친다 날 부라부라부라 사랑합니다. 한번 더. 이거 지금 상태로 웃긴 얼굴 3초. 시작.